하고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후에는 볼루스로 주입하고 싶은 용량을 설정해 주시고 OK 버튼을 누르면 볼루스로 주입된 시간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초로 설정하신 후에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시간과 설정된 주입량만큼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게 된 경우 그 전에 설정된 시간당 레이트와 토탈 볼륨대로 수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알람 해결 방법입니다. 먼저 프레저 하이 알람의 경우 수액 세트가 클램프 되어 있거나 라인이 꺾여 환자에게 주입되지 않을 경우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따라서 알람 해결 시에는 수액 세트가 잠겨져 있지 않은지 환자에게 들어가고 있는 라인이 꺾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 클램프를 오픈한 후에 OK 버튼을 누르시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전에 설정된 용량만큼 수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에어버블 알람의 경우 수액 세트에 에어버블이 생기면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먼저 OK 버튼을 누르시면 디스커넥트 전체 디포 프라이밍이 나오게 되고 그 후에는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 롤을 클릭해 줍니다. 그 후에는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오픈 버튼을 누른 뒤에 메시지에 따라 S 버튼을 누르시면 기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메시지에 맞춰서 기계를 작동시켜 줍니다.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 전에 설정된 대로 수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니어랜드 알람의 경우 토탈 볼륨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때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고 설정된 토탈 볼륨을 더 증량한 후에 다시 스타트 해주시게 되면 해결됩니다. 디브라운의 배터리 전량은 화면의 아이콘을
나란히 떠 화면에